우리 윤 무리뉴. 자, 윤 존수 맨유로 바르셀로나를 꺾는다면. 자, 지금 반페르시는 지금 체력이 거의 다 다운 떨어진 상황이고요. 자, 양 팀 다 지금 선수 교체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애슐리 형 선수가 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 이 선수 6명 교체하는 걸로 바뀌었네요. 6명 교체인가요? 아, 그렇게 되네요, 지금. 예. 예, 못 잡혔는데 동등하게 뭐 적용되기 때문에. 아, 상관없습니다. 아, 윤정수. 아, 웰백이 들어오지 않고요. 지금 시간 얼마 남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지금 약 13분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거 뭔가요? 이거 뭐? 아, 이야, 저거 진짜 정철규 선수 진짜 잘하네. 대야, 대야. 아, 황재성 씨는 대게로 알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바르셀로나의 코너킥 올라옵니다. 피케! 서로 치고받고. 야, 대야. 저, 잠시만요. 대야 지금 왜 알차? 어, 이제 차네요. 아, 찹니다. 네. 시간을 좀 쓰는 거죠. 어, 아, 자, 그렇죠. 벨라인이 오른쪽에. 아, 좋습니다. 아, 윤정수께서, 아, 다시 한번 봐주세요. 바로 이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 바르에서 노마크 찬스가 났을 경우 백태클 나옵니다. 크게 상심하지 마시고. 자, 봐요. 자, 산체스 이거 넣을 수 있죠. 이거 넣을 수 있죠. 충분히 넣어버립니다. 야, 5대5! 블랑카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5대5! 무려 10골이 들어갔고요. 글쎄요, 이게 방송 경기만 아니었어도 태베즈는 종아리에 하지정 될 것 같은데. 네, 뼈가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산체스, 방송 경기다 보니까. 산체스. 산체스였는데 지금 분명히 윤정수 선수로서는 백태클을 걸어서 한 번에 또 기회를 노려볼 수 있었는데. 있었죠. 연장을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연장의 승부사거든요. 예. 자, 난타전, 야구 스코어, 뭐 지금, 예. 유니셈프 행사 스코어 나오고 있고, 지금 맨이만큼, 맨체스터는 지금. 맨체스터, 모에스에게 우리가 단체적으로 엑소한테, 엑소가, 엑소 팬들이 팬레터 쓰듯이. 예, 코리스한테 뭐. 예, 해서, 받듯이, 우리도 모에스에게 5백을 강력하게 추천해 봅시다. 맨유가 그렇게 되면 아마 뭐 챔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시아톤 오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루니! 4, 루니! 4, 루니! 4, 루니! 돌았어요! 백태클이 여기서 나와요! 하지만요! 대장으로 윤정수 선수! 본인의 뒤통수를 가져오는데요! 야, 본인의 전술이 빨렸어요! 새빨리! 야! 본인의 전술이 백이라의 카피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 몸도 아파하고 있는 지금! 아, 지금이었는데. 아, 놓쳤어요. 지금. 아, 놓쳤어요. 자, 보죠. 에브라 쪽으로 좀. 아, 그래요. 백, 나니! 발렌시! 루니! 루니! 에브라 가면! 오비에요. 오사이드에요. 오사이드입니다. 피말리네요. 자, 판정이. 저거 퇴장이었어야 되는데. 아, 하지만 그 뭐 완벽한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아니라고 기계 따위가 생각해. 아, 로빙스 또 들어가나요? 아, 이거 설마! 요거 연장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저자미터 느낌이 납니다. 자, 시간 지금 3분이요. 야, 지금 3분 남았네. 어찌 보면 그 백태클이 정철규 씨를 4강에 올라. 아이, 태클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연애를 안 할 거면 저렇게 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격이에요. 연애를 안 할 거면 저렇게 해야죠. 나 같아도 저렇게 했어요. 형, 아는 형인데 뭐. TV에서 조금 본 형인데. 이렇게 되면 윤정수 정철규 경기 정철규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야, 야, 정말 와, 이런 경기 또 나오나요? 와, 정말 엄청납니다. 이거 처음에 끌려가다가 역전했다가 다 잡았다가 지금 윤정수 선수. 자, 본인의 기분을 말해주지 저 꼭지가 한층 상기되어 있습니다. 자, 본인이 자 더듬이처럼 해변의 개처럼 저 꼭지가 눈을 뜹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선배님이 또 우리 동남아 그런 프로그램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려진 것 같아요. 아시아 해가지고. 저도 위기에서 이런 명경기를 할지 몰랐고요. 역시 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위기에 상당히 단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예. 즐거운 경기였고요. 네. 좀 아쉽네요. 아쉬우시면 저 옆방 가서 황재석이랑 커피 한잔 하고. 쟤는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 떨어진 지 한참 됐는데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 커피 한 잔 하고 주시면 재석이가 해우기도 얼음 얹어주고요. 다 얼음 얹어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어쨌든 뭐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최달자 윤정수 치킨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는 또 제가 해야 되네요. 예. 아 형. 아 형 이제 큰 경기가 진짜 세요. 아. 자 조용민 씨. 예. 아 왔다 왔다 니네 해야지. 아, 시간이 있어야지. 아 대박. 자 윤정수 씨 잠깐 1위 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힘들어 나 일단 한번. 예. 그래. 옆방 옆방 아저씨 해설 좀 하러 와요. 옆방 아저씨 해설 좀 하러 오시고 자 아, 말씀드리는 순간. 예. 자 마이크 들고. 예. 아 말씀드리는 순간. 아 정말 4강에서 올라올 아, 사람들이 이, 만났죠. 이렇게, 만나야 되는 애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만났네요. 진짜. 예. 황 홍성진과 예. 최곤. 저희는 쌍경이죠, 쌍경. 저희는 서로 인연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그렇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선택에 있어서 갈릴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죠. 팀의 이 친구들 예. 정도 레벨이면 예. 그러니까 진짜로 팀이에요. 그냥 팀이에요. 진짜 팀이에요. 예. 아, 내가 잘하는 팀이 걸리느냐 예. 아니면 상대가 못하는 팀이 걸리느냐 그렇죠. 그 차이 때문에 팀이 이 판의 승패를 가름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팀 선택! 자, 후퇴하겠습니까? 가볼까요? 표시목 같은 거 해도 아닙니까? 아이가? 주최식인데? 야, 이거 승장 가서 가서 한번 만나봐! 이거 지금 아니죠? 천하의 최고기가 이거 표시목 쓴다고 사발 한번 해보라! 아니, 표시목 아니죠? 어? 알겠습니다. 아니, 야, 그럼 100만 원은 좋은 데 써라.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요?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나요? 아, 이겼어. 아, 형이 이겼군요. 네. 어디 하시겠습니까? 사실 진짜 이게 결승이다. 엄청나. 국대. 엄청나. 네. 국대 하겠습니다. 국대 가자. 국대, 국대 가자. 국대 가자. 형이 먼저 걸고. 국대가 사실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벨기에를 넣을까 말까 넣었거든요. 너 그냥 넣어도 돼. 아니 잠깐만요. 예예. 예. 그 아까 내가 좀 뭐 말 실수한 것 같은데 네. 카드 뽑을 때 네. 내가 그 걔한테 먼저 뽑으라 했던 것 같은데 경기를 다시 아 제 경기를 원하시나요? 아니 뭐 공정하게 좋으니까 어 약간 정철규 씨 좀 안 계신데 본인이 김연아로 빙의하셔가지고 재소 들어왔는데 한번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희도 듣는 척을 해야 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겠습니다. 저는 뭐 요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이 동시에 오늘은요 없습니다, 저는 진짜 이게 결승이다. 어쩌면 결승전이 신나게 끝날 수도 있어요. 와 근데 진짜 올라올 사람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둘 동시에 오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첫 첫 이를리 대 저머니 그렇습니다. 이제 발로텔리 대 굴레스형 굴병? 이탈리아 자 이탈리아 대 독일. 자 독일이 최근 어 나 또 이탈리아 나왔어. 근데 아까는 근데 프랑스 했었는데. 아. 자 최근이 이탈리아. 아, 홍성진 군이 결과 나오죠. 독일. 나 여기서 해도 돼.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해본 결과 아니, 둘은 승패를 가늠할 수. 그날 컨디션이고 뭐 좀 나비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밥을 먹다가 똥을 누가 먼저 쌌는지에 따라서 승패가 될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서로 비슷한 사람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간단한 컨트롤 미스 한두 개로 골이 나고 아, 수비 집중 작은 소리 하나 아 그리고 그 황재성 씨 카메라에 걸리니까 조금 뒤로 가서 해주세요. 네. 네. 어떤 결과가 나요? 자 윤정수 씨 예, 말 그대로 약간 방장이 됐습니다. 이번에 브록을 넘기셔가지고 좀 쉬셔야 되고 예. 좀 쉬시고 아, 좀 쉬는 김에 딴 데 있는 아프리카 TV 지금 차 팝업 창을 열어놓고 지금 관전 중이십니다. 윤정수 씨를 원하는 우리 시청자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충전하시고 나면 이쪽으로 살짝 내려오셔서 예, 애들 경기 시작할 때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이 두 친구들이 약치는 것도 이게 거의 FM으로 쳐요. 완전 아, 오타쿠 중에 오타쿠죠. 십타쿠 정도 느낌이 나는데 아 둘이 합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친구들. 제가 아는 한 제일 잘하는 친구 둘이 붙었고요. 아, 그들이 경기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시면 대단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최고는 개인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킬스루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성진 군은 킬스루도 있고 개인기도 있는데 최고는 개인기가 앞서기 때문에 정말 진짜 창과 방패가 아니라 창창 대결이에요. 창창. 수비는 어느 정도 서로 각자 하고 창창의 대결이기 때문에 누구 창이 더 긴지에 따라서 상처가 더 큰 사람이 질 것 같습니다. 아, 홍성진. 다들 그러니까 최군과 홍성진이 자, A, 지금 이게 A조라면 제가 있었던 B조에 유정성, 잭스페로가 있었던 B조에 있었다면 정말 아주 흥미로운 결승전이 될 수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올라올 팀이 올라온 관계로 진짜 말 그대로 결승전이 지금 벌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긴 팀이 우승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구 우승 여기 9승에 이기는 팀이 이따가 우승 확률이 배당이 0.8 나옵니다. 아, 만 원 넘으면 2천 원 손해 보시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정말 여러분들. 자, 유정승 때문인가요? 독일에서 클로제를 원탑으로 이거 야, 내가 아까 너무 늘었어요. 정승이가 많이 늘었습니다. 슈바인 슈타이거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그냥 센터 미드필더. 그러니까 메르테사커랑 홈멜스에게 수비를 일단 전담하고 크루스랑 둘에서 중원을 장악하겠다는 보관이고요. 자, 외질 포돌스키 로이스. 자, 포돌스키가 외질의 그 왼발 기대해 보고요. 클로제의 또 일발 필살 오른발 슛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오빈코 엘자라위. 자, 이쪽 라인을 보면요. 지오빈코야 그 최군 씨가 지오빈코가 엘자라위를 쓴다는 얘기는 정말. 발바닥 드리블 있죠? 발바닥 드리블. 그걸 오늘 수도 없이 볼 겁니다. 윤정수 씨의 15초 코너킥과 똑같이. 자, 수도 없이 보게 될 발바닥 게임기 여러분들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결승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나요? 오나요?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신구와 이순재가 붙습니다. 아, 정말 능구렁이 두 명이 외나무 다리에서 칼을 들고 만났습니다. 방패는 없어요. 붙어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붙어서 이기는 거 뭐 평상시에 뭐 몇 점 몇 승 중요치 않은데 상대 전적은 중요치 않고요. 지금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아마 이거 이기고 나면 앞으로 서로가 당분간은 위닝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내상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나게 놀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슈벨처. 자, 크루스. 자, 크루스가 왜지? 아, 옵사이드죠. 옵사이드죠, 옵사이드죠. 아, 이게 옵사이드가 아니면 그렇죠. 이제 크루스가 망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죠. 망필이에요. 자, 자, 엘샤나비. 자, 엘샤나비가 자 각을 보고 채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자 드리블하는 선수를 보지 마시고 자 드리블하는 선수가 누구한테 줄 건지 여러분들도 계산해 보시면 저 둘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축구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크루스가 잡았죠. 하지만 크루스는 이미 외지를 보고 있고요. 외지는 또 클로제에게. 클로제는 또 외지를 보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또 크루스를 봅니다. 아, 이 정도예요, 이 선수. 자, 하지만 외지를 뚫고! 아, 말 그대로! 완전 아, 자, 외지를 왼발로 시원하게 감아서. 자, 메르테사커. 메르테사커 있죠? 메르테사커. 자, 신진식과 같은 헤딩! 아, 보면서. 아, 머리 큰 친구들은 다 들을 것 같아요. 자, 자, 동네 아는 형들 다 들을 것 같고요. 자, 위에 포토스키입니다. 포토스키 왼발잡이죠? 왼발이니까 거기 강하게. 자, 탁탁탁 올라가고요. 클로제! 아! 하지만 말씀드린 순간 클로제가 자 뒤에서 한 발짝 빠른 수비에 막혔습니다. 자 발로텔리 자 몸이 좋죠. 심한 척 갖고는 안 되죠. 자 지금 봐 발로텔리 어디 봅니까. 자 그렇죠. 원래는 컵백인데 컵백 안 합니다. 자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될 걸 알고 있기에 주먹 내길래 보좌를 했습니다. 최군 선수가 자 피를로 오른발 정교한 크로스 기대되고요. 자 발로텔리가 이건 세컨볼을 따먹는 선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헤딩으로 골이 나지 않고요. 아 하지만 노이어 아, 큰 신장을 자랑하고 긴 팔을 자랑해서 잡아 낚아챕니다. 자 마르키시오 지오빈코에게. 아 지오빈코 예측을 못했어요. 그러고도 이겨냐. 자 슈멜처. 자 슈멜처가 많이 올라갑니다. 오버래핑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너무 올라간 거 아닌가. 여기서 역습 상황이면 자 발로텔리에게 크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로이스. 자 람에게. 람 오른발 크로스 굉장히 정교한 선수인데 안 올리죠. 올려봤자 올려봤자 아 막을 게 뻔하고 공이 공중에 뜨는 순간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시바인 스타이크 발로텔리. 자 커피인가? 쿠페인가? 쿠페인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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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어제 손흥민이 넣었던 골과 거의 흡사한 와! 최군의 발로텔리의 왼발슛. 자 손흥민이 어제 이런 스타일로 골을 넣었죠? 그냥 딱 거기 딱 거기에 딱 하나. 아! 최군!
야, 손님 불러놓고 잘한다. 야, 바쁜 사람. 그렇죠? 자, 여기서 만약에 홍성진이 진다. 자, 성진이도 최근에 100을 벌 줄 알고 또 뭘 샀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공돈 없어요. 업이죠. 업이요. 급했어요. 급했어요. 자, 지오빈코. 지오빈코 날래긴 하지만 아직 너무 빨리 뛰기 때문에 아, 템포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얼쓰. 자, 메르테사코에게. 메르테사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르테사코는 오래 잡고 있을수록 이탈리아가 좋아요. 자, 그렇죠? 아, 피부 알고 있어. 최고 선수 알고 있어. 자, 시발쇼. 자, 포돌스키. 자, 크로스. 자, 크로스는 토니 크로스. 자, 자, 누구 줄까요? 자, 시발시 사이고. 아, 밑에 뛰고 있습니다. 외질, 외질 좋죠? 접죠? 자, 컵백, 컵백, 컵백이 기재. 아! 야, 컵백 스페셜리스트 홍성진이 컵백을 할 줄 알고 최군이 슬라이딩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네. 잠시만요. 아, 독일 글쎄요. 뭐 리그에 리그가 흥해서 그런가요? 뭐 전체적으로 미드필더의 압박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탈리아 아 유벤투스 선수들이 주축이 되긴 했지만 아, 조금 밀리는 감이 있다가도 최군 선수 한 방에 결정력으로 지금 리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지 않아요. 크로스 안 올려요. 안 올려요. 야, 아 그렇죠. 자, 우리 준영 개미님께서 컵백이라는 게 그 페널티 박스 있잖아요. 자, 페널티 박스. 아, 바로 틀리! 야! 페널티 박스에서 그 선수들이 왼쪽으로 그러니까 그 각자 사이드로 치고 가다가 그 센터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하는 겁니다. 패스를 하면 그 골키퍼는 순간적으로 역동작에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차기만 해도 골대는 열려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컵백은 현대 축구에서 굉장히 좋은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컵백을 잘하는 선수가 수아레즈. 수아레즈라고 보시면 수아레즈는 컵백 뭐 도가 튼 선수죠. 컵백으로 어시스트도 많이 하고 더 많이 벌었어요. 옛날 우루과이 우리나라 16강전 할 때 뭐 박지성한테 옷 받아갖고 그런 친구인데 아 좋아. 우루과이가 잘해. 이제 뭐 포르란도 있고 아 그래 왔다 갔다 아이고 나왔어. 발로! 아이고 발로텔리. 자, 외질 클로제! 그렇죠. 켈리니. 아, 바잘리! 아, 하지만 야, 이탈리아에서 뛰고 있는 클로제라도 켈리니한테 많이 막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죠. 가운데 주나요? 자, 외질 크로스 봤어요. 크로스 주고 자! 아! 그래요. 아, 안 하는 사람한테는 보이는데 하는 사람한테는 망설임이 뜨거워요. 바로 지금 위에 줬으면 포돌스키한테 단독 찬스가 났습니다. 물론 왼발이긴 하지만 오른발로도 강하게 찰 수 있기 때문에 아, 포돌스키 아깝습니다. 자, 슈바인슈타이거. 자, 테로시. 자, 외지. 자, 아까 보셨다시피 이 선수들은 아, 한 번 넣었다면 꽤 많은 골을 내는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서로 지금 38분, 40분을 지났는데 1대0이다. 이거 자체가 아! 이야! 부폰인가요? 부폰인가요? 부폰! 아, 부폰 이길까 합니다. 노이어에게 세계 최고 골키퍼 자리를 내줬지만 그래도 아, 바로 되네. 멜테사토. 그렇지. 자, 남. 아, 하지만 멜테사토. 아, 오늘 경기 너무나도 스피드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응얼스. 자, 누굴 봅니까? 시멜처? 자, 시멜처 가고요. 에셔라이 수비에 가담해 봅니다. 시멜스타이거. 자, 누구 줄까요? 줄까 말까? 자, 롱패스가 잡기인 선수인데 자, 무회전 슛도 가능하고요. 자, 크로스에게. 크로스가 패스는 잔패스가 좋죠. 자, 크로스가 아, 하지만 도로시 엄청난 피지컬로 공을 따냅니다. 아, 하지만 열사병에 걸렸나요? 시멜츠가 들어눕습니다. 자, 외질 아, 석해집니다. 자, 람 멜타사코. 자, 멜타사코 왜 멜타사코로 잔재주분이야. 크로스 아, 좋죠. 람 오른발 크로스 믿어봅니까? 나 크로스입니까? 올라가요. 포돌스키 후발사. 아, 허머스. 아, 허머스가 골을 넣는다. 글쎄요. 아, 이거 자, 정말 제2의 선수, 뭐 독일 축구의 강점이라면 제2의 선수도 항상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닝에도 그게 반영이 됐다는 거 제가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위닝 좋아요. 아, 아, 최고들에게 아, 황재 선수 계속 눈에 거슬리네요. 거기서 아, 카메라에 계속 걸리고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자, 대로 씨. 자, 말씀드린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별다른 약치는 거 없이 바로 야, 전반전에 뛰었던 선수 계속 가고요. 자, 크루시. 자, 시반 사이커. 외질하기, 외질. 아! 늦었어요. 클로제, 클로제. 급한 마음에 버선발로 뛰어가다 걸렸습니다. 자, 켈리니. 자, 발로텔리에게 한 번에 넘깁니까? 발로텔리. 자, 대로 씨에게. 마르키시오. 자, 지오빈코, 지오빈코. 자, 자, 발바닥 들이, 발바닥 들이. 나옵니까? 나옵니까? 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아 뭐야? 빅게! 왕! 왕! 자, 레플리에게 아무리 항의를 해봤자, 이거는 번복될 수가 없습니다. 아, 지오빈코. 자, 발로텔리 왼쪽, 오른쪽, 가운데. 아, 왼쪽. 그렇죠. 아, 여러분들 예상이 많습니다. 최군 선수가 페널티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만들어낸 거죠. 그냥 낚시? 낚시라고 해야 되나? 걸린 거고요. 홍성 선수는 그동안 너무 못하는 친구들만 있기 때문에 설마 저렇게 얍삽을 쓰겠나 했는데 최군 선수 일단 합니다. 최군 선수 승부사예요. 자, 이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최군 선수에게는 힘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 때문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에게 살짝 귀띔을 해줬습니다. 아, 지난번에 방탈하고 나서 정말 너무 부끄러워해서 우리가 너무 놀렸는데 이번엔 아예 진짜 신기일전해서 아, 멘탈을 아주 다 잡고 멘탈에 악요니 뭐 각종 본드니 다 붙여서 나왔습니다. 아, 깨지지가 않아요. 자, 로이스, 로이스, 로이스. 자, 또 낙. 자, 그렇죠. 자, 홍성진 선수도 똑같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페널티 박스에서 낚아야 돼요. 그렇죠, 클로제! 와! 그거 하나요. 악빈이다, 진짜. 자, 딱 그 타이밍에 그 패스가 아니면 슛이 들어가지도 슛을 쏠 수도 없었는데, 역시. 세기의 대가, 세기의 봤어요. 그 타이밍에. 판을 짰어요. 아, 역시 설계사! 설계사 홍성진! 아. 홍성진 선수가 지난번 대회 왜 우승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최근 선수도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방탈했던 거에 대한 자존심이 상했었고 자, 그 둘의 스토리가 있는 게임입니다. 아 그렇죠 슈바시 타이거 슈바시 타이거 올라갑니다. 자 컵백 가나요? 컵백 가나요? 자 왼쪽! 아! 아 외질 아 외질 아 요즘 조금 아, 왼발로 찰 때 조금 뭐랄까 내가 골을 넣으면 부폰이 국대에서 잘리진 않을까 걱정했던 것 같은데 아 외질도 좀 킥력이나 킥파워를 좀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코나미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질로 중거리 슛을 넣을 수가 없어요. 짜증나주겠습니다. 자 지금 있고 아 발로텔리 열렸어요. 아 와 옵사이드 아니야? 오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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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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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이에요, 골이에요, 골이에요. 딱 골입니다, 골입니다. 야, 그 타이밍에 생각할 시간도 없이 바로 판을 짜서 2대1 패스 들어갑니다. 원더풀이에요. 자, 말씀드린 순간 옆방 남자 황재성 씨께서 아 주혁 씨에게 골을 넣습니다. 아 좋아요. 주혁 씨, 그럼 또 어디 가서 커피 한잔 하시나요? 까지 씨한테까지 지면. 자 피룰로 올렸고요 메르트 사커 아무 뭐 걷어냅니다 에이샤라비 자 피룰로 다시 한번 피룰로 오른발에 믿어봅니까 올라갔어요 바로 텔레 아 자 클로제 헤딩으로 따내고요 시반시다 이거 하지만 바로 잘리가 클로제를 밀착마크합니다 자 이 아 저도 아까 그 유정성 씨랑 할 때 보니까 R3가 막혔을 때는 아 정말 다른 루트에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여신 느낍니다 R3만큼 막기 쉬운 것도 막기 어려운 것도 없는데 한번 막히면 본인의 패턴을 전혀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피룰로, 에샤라에게, 아바테에게, 아바테, 얼리 크로스 안 하고, 테로시, 테로시 중앙으로 갑니다. 피룰하게 두고, 아, 바로 텔리, 에, 지오빈코! 아, 그러나 이제. 지오빈코! 아, 골키퍼.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컵백에, 정석이죠. 자, 골키퍼는 저쪽으로 주인자로 달려가다가 너무나 평범하게 오는 게 역동작에 걸려서 그냥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최근 선수 본인 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 홍성민 선수. 아, 똥냄새가 나요. 썩어갑니다.
파울인가요? 로비인가요? 파울입니다. 시간 있어요. 파울 얻어냅니다. 자, 소트니 제군. 좋아요. 자, 흥날스. 그렇죠. 어, 똑같은! 똑같은 패턴! 아, 하지만 하필이면 메르테 사커에게 걸려가지고 킥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아, 걸렸더니. 자, 메르테 사커. 로이스에게. 로이스. 다시 외질에게. 외질. 자, 킬패스 필요합니다. 아, 본인이 피곤한 건 중요치가 않아요. 나중에 쉬고요. 자, 왼지 왼발이라 오른발 크로스가 맞아. 너무 약합니다. 맞아, 어떻게 될까요? 크로스 기가! 아, 아~ 잘 시간은 어느덧 74분 지나고 7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왼지 따냅니까? 아, 하지만 제로시 정말 엄청난 수비를 보여줍니다. 피룰로. 자, 피룰로 마르키시에게. 마르키시요? 발로텔리 뭡니까? 하지만 지오빈격에. 지오빈격. 발로텔리에게. 발로텔리! 공을 몰고 갑니다. 다시 한번 안전지역으로 마르키시요? 자, 바잘레에게. 바잘레티! 아, 크로스 기껏 올렸어요. 결국은 자, 마테 다시 피룰로에게. 피룰로. 아, 오늘 뭐 이탈리아 아, 굉장합니다. 그 중원에서의 그 뭐랄까 패스 플레이, 패싱 플레이, 서로의 유기적인 압박. 아, 오늘 뭐 너무 좋습니다. 지오빈코 발자레트에게. 아, 발자레 코너킥 얻어냅니다. 자, 피룰로 올리고요. 발로트리! 아! 헤딩! 우와! 그래요. 자,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정철규 씨 아셔야 됩니다. 유정승을 이겨도 유정승 말아야 돼요. 정철규 씨를 이겨도 최군이랑 해야 됩니다. 아, 골대 로이스! 아, 부폰! 부폰한테 찼습니다. 아! 놓고 상장 자랑하듯이 정말 허탈하기 일자 없습니다. 와. 당당하게. 너 집에서 뉘운 줄 알아? 뉴프스 갖고. 그렇죠. 황재영 선수도 지금 뭐 1회전 탈락에 악몽이 최근 선수에게 있기 때문에 황재영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최군 선수가 우리한테 했던 얘기가 맞나요? 최군 선수가 지난번에 자기가 주최해놓고 우승을 하면 좀 무한하니까 일부러 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게 뭔 개소리냐라고 했는데 진짜였네요. 최군 선수는 거짓말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신랄하게 하고 있거든요. 아... 와, 대물이네요. 아, 센터를 물러나서 뒤에 선수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아, 최군 선수 개소리 안 하는 걸로. 아, 그러네. 아, 홍성진을 상대로. 야, 정말 이탈리아로 독일을. 요, 요번에 월드컵 올리면 독일이 우승 후보 아니겠습니까? 이탈리아가 이렇게만 한다면, 이거 뭐. 아, 또! 또! 아, 홍성진 선수. 집 사놓고 두 달간 최근하게 집을 빌려줍니다. 아, 홍성진 선수 자기가 100번 양보해서 글을 써도 이런 비극적인 시나리오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 여기 유로 2010 어. 10 아, 뭐지? 아, 그래도 못할 거 같고 정신 못할 거. 야, 그래도 제일 재밌게는 메뉴하고 아까 바르. 아, 엄청났죠. 엄청났죠. 아, 내가 너무 미안하네. 제가 팀이 사실 이 형이 독일이 가장 취약이야, 거의 그치. 그게 진짜 어렵네요. 아, 또 핑계예요. 중간 직업입니다. 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